안녕하세요. 모드카 처먹은 역사왕의 보처왕입니다. 최근에 이어도 회상에 자주 출몰해가지고 화제가 된 중국제 정찰기가 하나 있죠. 바로 Y8Q라는 물건입니다. 이 물건은 사실 정찰기가 아니에요. 물론 정찰기 역할도 할 수 있겠지만 바로 대잠 초계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놀랍게도 중국 최초의 대잠 초계기예요. 그런데 최초의 대잠 초계기가 언제 개발됐느냐? 2013년에 개발 완료가 되고 2015년부터 배치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Y8Q라는 물건을 간신히 가지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그전까지는 대잠일기는 있어도 대잠초계기는 빵댕인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졌다는 겁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아니 길바닥에 떨어진 초콜릿이나 주워먹던 우리나라의 70년대에도 미국에서 S2 대잠초계기를 30대 넘게 받아와가지고 우리도 대잠초계기를 불리는 나라였는데 대잠초계기 하나 없이 그때까지 버텨온 것일까? 그리고 그걸 어떤 대륙의 기상으로 메꿨던 것일까? 여기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따져보면 서방세계는 대잠초계기를 상당히 오랜 기간 굴려왔었습니다. 카탈리나 비행정이 굉장히 대표적인 예시죠. 그 외에도 대잠초계형 폭격기 혹은 공격기들을 갖다가 많이 배치해가지고 뭐 이것저것 많이 굴렸습니다. 일단 이건 2차 대전 종료 후에도 마찬가지여가지고 여러 서방세계는 뭐 넵튠, 아틀란틱, 님로드, 오라이언 이런 다양한 초계기들을 만들어가지고 한 1000대 이상 썼었어요. 그러나 동구권 같은 경우에는 이 대잠초계기에 정말로 관심이 없었어요. 물론 소련 같은 경우는 대잠초계기를 일부 만들어서 날리긴 했지만 그 수가 굉장히 적었고 대잠전력의 수적 주력은 뭐 대잠 코르벳, 대잠 구축함 혹은 대잠 순양함이 주력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잠깐, 대잠 순양함은 뭐야? 라고 하실 분들도 계세요.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자면은 소련 수상함대는 여러 특화형 전투함을 건조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굉장히 비효율적인 사상이죠. 돈도 없는 나라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특정 임무 특화형 함선들이 여러 가지 기획이 되기도 했는데 대공순양함이나 대잠순양함은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대공전함, 대잠전함 이런 것도 기획이 되기 시작했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전투함인 키로프급도 다시는 대잠특화전함, 대공특화전함, 대함특화전함 이렇게 세 종류로 나누어가지고 양산하려고 했었습니다. 물론 돈이 없다 보니까 그걸 하나로 뭉쳐가지고 다목적 전함을 만든 게 바로 키로프급이죠. 아무튼 뭐 이렇게 이상한 특화형 전함들을 갖다가 많이 만들어서 배치할 때 대잠초계기에는 좀 시큰둥한 게 소련이었어요. 물론 일루신 38이나 TLSI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한 150대 정도 쓰긴 했었습니다. 냉전기에는 확실히 잠수함들의 성능이 좋아져가지고 수상함들로만 대응하는 거는 한계가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엄청 많이 찍어낸 건 아니었고 여전히 수적 주력은 대잠코르벳이랑 대잠구축함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소련 이외의 대다수의 동북권 국가들은 대잠초계의 아예라고 해도 될 정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잠초계가 필요하다 하면은 간이 대수상 레이더 하나 달고 풍뢰 정도 장착한 수송기를 급하게 개조한 물건, 뭐 이런 임시땜빵형 대잠초계기들을 불려왔었죠. 왜인지 이유는 추측을 해봤는데 두 가지 원인으로 나뉘더라고요. 첫 번째는 동북권 국가들이 대잠초계기보다 대잠코르벳이나 대잠구축함들을 더 선호했다는 거죠. 뭐 대잠초계기들이야 많은 무장을 달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의심해역에 진출해가지고 잠수함을 잡는 데는 아주 좋은 물건입니다. 그런데 임무 지속시간은 당연히 바다 위에 떠있는 대잠코르벳이나 대잠구축함들이 훨씬 더 좋겠죠. 게다가 당시 소련제 대잠초계기들이 나사 좀 많이 풀린 것 같은 성능이었어요. 대잠초계기는 물론 공대함 지원을 해줄 수도 있고 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뛰어난 건 맞는데 정규 수상함대 전력에 포함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 전력지수로 놓고 보자면 오히려 대잠초계기를 많이 도입하는 거는 손해라고 여겨졌던 겁니다. 그래서 전체 전력지수를 좀 풀리기 위해서 아무래도 대잠구축함이나 대잠코르벳이 훨씬 더 선호되었던 거죠. 두 번째 이유는 원이 없어서입니다. 아무리 나사 풀린 대잠초계기라고 해도 대잠장비를 달고 있는 대잠초계기는 굉장히 비싼 물건입니다. 그리고 호노부이라는 일회용 소나를 갖다가 계속 투하해야 되는 물건이라 가지고 운영 유지비가 어마어마하게 깨져요. 뭐 서방이야 미국 말고도 일본이나 프랑스, 영국 이런 경제 강국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잠초계기를 무리 없이 굴릴 수 있었던 건데 동북권은 대부분이 솔직히 내일 반복을 걱정하는 나라들이었고 뭔가를 좀 해볼 만한 나라들이라고는 뭐 폴란드, 동도 이 정도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대함과 대잠 정도로 제한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대잠초계기는 마치 동북권 국가들한테는 사치품으로 받아들여졌던 겁니다. 차라리 범용성이라도 좋고 전체 수상함 전력에 도움이 되는 대잠코르벳이나 대잠구축함들이 훨씬 더 선호가 되었겠죠. 뭐 이후에 어찌됐든 중국뿐만 아닌 동북권 전체가 대잠초계기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뭐 2000톤급 이상의 대잠포위아먹은 구축함 그것도 안된다면은 1000톤급 정도의 대잠코르벳 그것마저 안된다면은 약 500톤 미만의 대잠고속정이라는 미친 물건을 만들어내가지고 뭐 소형 소나랑 홍뢰 요정도 달고 있는 물건들을 많이 배치했었습니다. S-51이라는 대잠고속정이 대표적인 작품이죠.
그럼 중국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1950년대에 중국 해군 재건 프로젝트가 최초로 생기고 처음에 한 일이 소련에서 바가지 쓰고 너덜너덜해진 어뢰정 혹은 대장 프로젝트를 받아온 것부터 시작했으니까요. 물론 중국이 마오 핵폭탄이라는 걸 맞아가지고 1950년대에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란 나라 자체가 원체 크다 보니까 뭔가를 해볼 만한 여력은 조금씩 나와요. 그래서 소련의 제대로 된 본격적인 대장 초기인 밀루신 성찰이나 TUSI 이런 물건들에 눈이 가긴 했었습니다. 그러나 1960년대 중국과 소련이 그냥 서로 센 가스 그래서 사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른 동북권 국가랑 마찬가지로 대장 코르벳이나 대장 보석정 뭐 이런 것들에 올인을 해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2000톤급 정도의 대장 호위함들을 필두로 약 500톤 정도 되는 쪼매난 대장 코르벳들로 대장 전력을 구성하게 됩니다. 다만 중국이 담당해야 되는 연안 해역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중국은 많은 수의 대잠 전력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대잠 코르벳들을 많이 찍어내기 시작해서 그냥 많이 찍어냈습니다. 무려 300척 이상의 대잠 코르벳들을 찍어냈죠. 하이난급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그래도 중국은 계속해서 삐까번쩍한 대잠 초기를 가지고 싶어 했었어요. 그래서 자체 개발 프로젝트를 한번 돌려봤는데 하필이면 또 문화 대혁명이라는 걸 맞이해가지고 상황이 대판이었거든요. 뭐가 추진이 안 됐고 그래서 노답인 상태로 있다가 마오가 죽고 덩샤오핑이 집권을 하게 되죠. 그리고 동시에 미국이랑도 굉장히 관계가 좋아져요. 그래서 서방에서 기술 지원을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해군은 공식적으로 1983년에 대잠 초기기 소유제기를 하게 되죠. 목표는 해외에서 기술을 도입해가지고 국산 개발하겠다는 게 골자였습니다. 근데 뭐 떡도 쳐본 놈이 잘 친다고 중국이 뭘 해본 적이 있어야 하지 당연히 난항이 났습니다. 그래서 서로 내부에서 허랑설레가 온 거예요. 야 그냥 서방에서 림로드나 아틀란틱 같은 거 하나 사오자. 돈은 좀 많이 되겠지만 그래도 사온 게 낫지 않느냐. 반대파는 서방에서 기술을 들여와가지고 우리가 직접 만들어 보자. 이렇게 서로 싸우고 있는 사이에 시간은 흘러서 1989년이 되었어요. 천안문에서 인민들의 땅으로 깔아뭉개버렸네. 그래서 서방세계가 중국에게 기술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아뿔싸 우리 망했구나 하는 순간에 그래도 러시아가 옆에 있어가지고 러시아한테 돈 주고 이것저것 기술 받아와가지고 간신히 프로젝트는 재개할 수 있었어요. 근데 대잠 장비를 장착할 수송기를 또 개발해야 되잖아. 플랫폼이죠. 플랫폼 개발은 플랫폼 개발대로 또 난항이고 뭐 대잠 장비 개발이나 통합은 해봤어야 하지 이거를. 그래서 1983년에 최초로 소유제기를 해가지고 개발을 쭉 시작을 했는데 20년 동안 답이 없는 거야. 그래서 중국 해군이 초조해지기 시작했어요. 아니 뭐 20년 동안 개발을 하고 있어. 듀크 뉴켐 포에버도 14년이면 나왔는데 아씨 어떡하지 하다가 결국은 야 그냥 옛날 방식으로 해. 대잠 초기기는 소식도 없으니까 다수의 늙어가는 대잠 코르벳들을 대체하기 위해서 또다시 대량의 대잠 코르벳들을 생산하는 방향으로 전하는 겁니다. 그냥 옛날 방식 그대로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온 게 바로 056형 대잠 코르벳인 장다오급입니다. 1500톤 정도의 체급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포항급보다 약간 큰 체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동급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근데 능력은 포항급보다 훨씬 좋아요. 일단 HQ-10이라는 미국의 램 미사일의 짝퉁인 물건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기본적인 잠에 대한 최소한의 방공 능력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C-80이 암흑대함 미사일 4발을 달고 있어가지고 우발적인 해상 충돌이 일어났을 경우에 즉시 대응을 할 수가 있게 되죠. 대잠 능력도 굉장히 뛰어나가지고 1500톤인데도 불구하고 함수소나 예인소나 심지어 가변신도소나까지 전부 다 장착하고 있습니다. 대잠 목적이니까 당연히 대잠이 좋게 나온 건 맞죠. 이렇게 대공, 대함, 대잠 세 가지 능력치가 굉장히 밸런스 있게 나왔고 헬기 경납고는 작은 체급상 없지만 헬기 착륙장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육상에서 자국산 대잠 헬기인 Z9C형이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제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점 이 점도 높게 평가합니다. 종합하자면 인천급의 마이너 버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장다급을 지금 현재까지 60척이 넘게 뽑아냈고 앞으로도 100척가량 뽑아낸다고 하니 역시 돈이 무섭습니다. 한편 대잠 초기기는 처음 개발을 시작한 지 30년 만인 2013년에서야 개발이 완료가 되었고 2015년부터 배치가 시작되었습니다. 거의 대잠 초기기의 아준전처럼 볼 수 있죠. 근데 2015년은 이미 장다오급을 50척이나 뽑아낸 상황이라가지고 이거 취소시킬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지 하다가 그냥 야 둘 다 많이 만들어서 배치하자 해서 그냥 많이 만들어내는 중입니다. 뭐 장점이라고 하면은 이것저것 많이 만들어서 배치한 결과 대규모 해군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규모상으로 보면 굉장히 커졌죠. 뭐 단점이라고 하면은 이런 연안 초기함들을 갖다가 많이 찍어내다 보니까 정작 대양해군 전력을 찍어내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대양해군 전력을 뽑아낼 돈이 자꾸 연안 전력 뽑아낼 돈으로 가야 되니까요. 집중을 못하게 되죠. 다만 우리나라는 중국의 제1도련선 안쪽에 있는 중국의 연안을 맞대고 있는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한테는 이렇게 장다오급이 100척씩 뽑아쳐 나온 게 별로 그렇게 좋은 소식은 아니에요. 우리나라한테는 굉장히 위협적인 신호죠. 어찌되었든 간에 중국 해군은 뭔가 좋은 것 같으면서도 안 좋은 것 같은 해군 전력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울산급도 작다고 해가지고 3000톤급 후위함 만들어내고 있고
일본 같은 나라는 지방대조차도 5,000톤급 함선을 계속 주고 있죠. 그래서 장다오급의 미래는 그다지 밝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거 대체전력 구상해야 되는 중국 해군 수뇌부한테 묵념을 해야 될 지경이에요. 근데 중국 해군의 허리라고 볼 수 있는 호위함들, 대표적인 게 장카이급이죠. 이런 3,000에서 5,000톤급 사이의 호위함들이 지금 현재 40척 이상 뽑혀져 나와가지고 사실은 얘네는 그냥 대장계의 참수리 이런 식으로 쓰다가 버려도 상관이 없긴 해요. 저는 오히려 우리나라가 이 장다오급을 벤치마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연안함대는 제대로 된 전투함들이 지금 부족해가지고 비명을 지르는 와중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호위함이라고 많이 뽑혀져 나오나, 원래 27척 뽑는 거 지금 칼질당해가지고 20척으로 줄어들었죠. 이럴 바에는 장다오급이랑 비슷한 약 1500톤 정도 되는 포기함들을 한 12척 정도 뽑아주는 게 오히려 더 좋은 선택이 아닌가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